워드 프로세서 필기 제3과목 네 번째 챕터 정보 통신과 인터넷입니다. 다양한 통신 기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은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는 챕터이고요. 꾸준히 문제도 증가가 되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OSI 참조 모델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LAN이나 ATM 이런 용어와 인터네트워킹을 할수 있는 장비들에 대한 그런 문제도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집중적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보통신이라고 한다면요. 그 통신회선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단말기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 주고 처리하는 것을 정보통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통신을 통해서요, 여러 개 대량의 정보를 전송할 수가 있고, 다른 컴퓨터의 자원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서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있는 그런 거리나 시간, 이런 것들을 구애받지 않고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고요. 에러 채택 방식 이런 것들을 고안을 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방향은요. 일단 정보통신 시스템은 크게 데이터 전송계와 처리계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송신자의 정보를 원격지에 떨어져 있는 수신자한테 정보를 전송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송신자 측에서 정보를 전송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이제 송신자 측에 단말 장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전송 회선이 있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 모뎀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뎀은 신호 변환 장치다라고 합니다. 통신 회선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CCU 정보를 오류를 있는지 이런 거 검사해 준 다음에 제어해 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를 정보를 전송한다 그래서 전송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수신자 측에서는 CCU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또 만들어 나가거나 다른 주변 장치로 전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요. 처리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송계인지 처리계인지 일단 구별을 해줘야 되겠고요. 처리계에는 CPU, 중앙처리 장치와 기타 주변 장치가 있고, 이런 나머지 것들은 다 전송계에 있다. 이렇게 구별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송 장치의 데이터 잔말 장치, 회선, 통신 제어 장치, CCU라고 하고요. 데이터의 송수신을 담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리계에서는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CPU를 통해서 가공해주고 처리해주고 보관하는 역할을 해주고 기타 주변 장치로 이제 전송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데이터 전송계에서 모뎀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전송을 위해서 전송 측에서 디지털 신호를 통신회선에 맞도록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거. 이것을 변조다라고 합니다. 모듈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를 다시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걸, 이런 것들을 복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모듈레이션입니다. 앞글자 따서 MODEM, 변복조 장치를 모뎀이라고 합니다. 변조도 해주고, 복조도 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런 신호의 변화는요, 미리 정해준 어떤 기준 신호 형태로 변화해서 진폭과 주파수를 가진 정연파는 사인파라고도 합니다. 아날로그형 파형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자,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조해주는 방식에 따라서 진폭 변조와 주파수 변조와 위상 변조가 있습니다. 진폭 변조를 ASK라고 하고요. 주파수를 FSK라고 하고 위상 변조를 PSK라고 합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1, 0, 1, 0, 뭐 0, 1 이런 식으로 디지털화한 데이터고요. 이것들을 아날로그 신호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신호의 파형을 한번 돌아가는 걸 주기라고 합니다. 1 주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호의 이 높이 이런 것들을 진폭이라고 합니다. 주파수는 이 1초당 이 주기가 몇번 회전이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걸 주파수라고 하고요. 위상은 이 시작되는 이 1주기가 시작되는 각도, 그걸 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폭 변조는 기준 신호가 1이면 여기 1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진폭을 높게 하고 0이면 낮게 하고 0이면 낮게 하고 다시 1이면 높게 하고 이렇게 변조하는 걸 진폭 변조다라고 합니다. 주파수 변조는 기준 신호가 1이면 주파수를 좁게 하고 1이 들어왔을 때는 주파수를 많이 움직이게끔 하는 거고요. 0일 경우는 천천히, 1일 경우는 많이,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걸 주파수 변조다라고 합니다. 위상 변조는요, 기준 신호의 위상을 바꿉니다. 두 개씩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개씩 사용하기도 하고, 8개도 있고, 이렇게 몇 비트를 사용하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두 개를 한 비트식으로 할 경우는 1일 경우는 이제 이쪽을 0도라고 하고 이쪽을 90도, 여기를 180도, 여기가 270도입니다. 1일 경우는 이제 0도 방향으로 회전이 되고요. 0이다 그러면 180도로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됩니다. 이렇게 기준 위상을 바꿔서 변조하는 방식을 위상 변조라고 하고 여기서 속도가 제일 높은 것은 이 위상 변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 제어 장치입니다. CCU라고 하는데요. 신호의 변환, 그다음에 뭐 동기 제어, 송수신 확인, 전송 제어, 흐름 제어, 에러 제어 이런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을 CCU, Communication Control Unit이라고 해서 제어 장치다라고 해서 흐름은 속도 같은 것, 데이터의 처리 속도, 양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걸 흐름 제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동기화라는 것은 두 시스템을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 전달이 가능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에러 제어는 오류를 최소화시켜 줄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송 매체입니다. 자, 송신자가 수신자한테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통신 회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통신 회선에 사용하는 매체를 전송 매체다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유선 매체도 있고요. 무선 매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개시켜 준이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동축 케이블, 광 케이블은 유선 매체가 되겠습니다.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은 구리선을 꼬아서 만든 그러한 통신 매체가 되고요. 속도가 느립니다. 신호가 점점 약해지는 감쇄 현상과 잡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싸고 가볍기 때문에 아직 널리 사용하고 있는 통신 매체가 되겠습니다. 동축 케이블은요, 이제 그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보다는 좀더 넓은 대역과 전송률을 가지고 있고, 고주파 전송이 가능합니다. 장거리 전화나 우리 그 TV 방송, 케이블 TV에 뒤에 보면 굵은 케이블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해 주는 매체가 동축 케이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 케이블, 이게 아주 현재 많이 쓰고 굉장히 빠르고 가볍습니다. 손실률도 적고요. 다른 매체에 비해서 굉장히 대역폭도 넓고 그다음에 데이터 전송률도 뛰어나기 때문에 널리 사용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통신 매체가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다른 거보다는 이 트위스트 페어나 동축 케이블보다는 훨씬 더 많이 대량으로 전송할 수가 있고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초기에 설치 비용은 있지만요. 널리 시간이 흐를수록 많이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피터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신호가 먼 거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신호가 점점 감쇄가 되는데 그래서 리피터를 설치를 해서
신호를 증폭시켜서 전달해 주는 장치를 리피터라고 하는데, 그런 간격 자체가 넓게 설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그 매체에 대해서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페어 케이블 같은 경우는 속도가 한 100메가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동축 케이블은 이제 10에서 100메가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광 케이블 같은 경우는 뭐 메가에서 기가 이상까지도 속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송 거리가 트위스트 페어는 100m라면 여기 동축 케이블 같은 경우는 80km까지 전송이 되고, 광 케이블은 더 이상 100km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위스트 페어 같은 경우는요, 설치가 쉽고 저렴합니다. 네, 에러가 좀 높고요. 작은 네트워크에 적합을 합니다. 동축 케이블은 신뢰가 그 트위스트보다는 높고요. 그다음에 설치가 약간 더 어렵고, 대역폭이라는 것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폭입니다. 차로 말하면 차선이 2차선과 4차선의 역할인데요. 2차선보다는 4차선이 훨씬 더 많이 갈 수가 있잖아요. 대역폭이 넓으면 그만큼 전송률이 좋다라고 합니다. 특징으로는 음성, 화상, 데이터 이런 거 다 전송 가능하고요. 광 케이블은 아주 신뢰도가 높습니다. 유연하고 설치가 용이합니다. 대신 이제 설치 비용이 비싸고요. 음성, 화상, 데이터 다 전송 가능하고, 이광 케이블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전송 과정인데요. 우리 통신에서 음성이나 화상, 영상 이런 등의 데이터들을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이것을 디지털로 변환해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곡선 형태의 아날로그파를 사인 웨이브, 정현파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디지털은 이제 딱딱 끊어져서 표시하는 걸 부형파, 스퀘어 웨이브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정현파, 구현파라고 하고요. 데이터는 코더. 코더라는 것은 코드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 코드화 시켜주는 걸 코더라고 하고요. 이렇게 코드화 돼 있던 것을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걸 코드를 빠져나온다. 디코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이렇게 회선을 연결을 해주고, 회선이 연결이 되면 링크 확립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확립이 되면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음성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음성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음성을 코드로 바꿔주고, 디지털 코드로 바꿔주고, 탈 디지털 해주는 것을 디코더라고 하죠. 그러면 다시 아날로그 형태가 됩니다. 그다음에 전송되는 방식에 따라서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걸 심플렉스, 라디오 방송이 되겠고요. 반의 중은 양쪽으로 송수신이 가능하지만 한쪽이 할 때는 동시에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무전기 생각하면 됩니다. 반의 중을 하이포 디플렉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풀 디플렉스는 전의 중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서로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전화 같은 것들은 풀 디플렉스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전송을 할때 속도 단위가 있습니다. BPS는요, 비트 퍼 세컨드입니다. 비트 퍼 세컨드, 초당 몇 비트를 전송할 수 있느냐, 이것을 BPS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400bps다. 초당 2400개의 비트를 전송한다는 뜻이야. 비트는 0과 1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1초당 2400비트를 전송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다음에 보는 초당 신호 또는 상태 변화 수입니다. 자, 1초 동안에 몇 번의 이렇게 신호 변환이 일어났느냐. 이것을 이제 보라는 단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초당 1비트의 신호 변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BPS나 보는 같습니다. 근데 하나의 신호를 2비트나 4비트, 8비트 이렇게 변화가 있었을 때는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 10, 01 뭐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1비트가 하나의 신호 변환이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네번 회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2비트다라고 한다면 두 번이면 이 데이터들을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두 개의 비트가 하나의 신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건 보우라고 합니다. 기타 1초에 전송할 수 있는 문자 수 CPS, KBPS, MBPS가 있고요. T1보다는 E1이라는 것이 훨씬 더 큰 망을 나타내주는 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단말기를 연결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첫 번째 호스트 터미널 방식이 있고 두 번째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 있고 피어 투 피어 방식, 동배간 처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호스트 터미널 방식은요. 전체를 제어해주는 호스트 단말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호스트에 연결되어서 사용되어지는 터미널. 그래서 이 터미널은 자체 어떤 CPU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스트의 제어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진 방식을 호스트 터미널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가 서버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클라이언트입니다. 서버는 클라이언트 측의 요구에 따라서 요청을 해주면 정보를 요청해주면 클라이언트한테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클라이언트는 독자적인 CPU를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어투피어 방식은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구분이 없습니다. 동등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를 해주고 서로 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고요, 서로 제공할 수 있는 동등한 방식의 연결 방식을 피어투피어 방식, P2P 방식이라고 합니다. 소규모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은 두 단말기 간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놓은 어떤 약속,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을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자, 두 시스템 간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해야지만 이제 그 원활하게 정보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의 요소에는 신댁스, 구문, 의미,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에 따라서요, 문자 단위의 방식과 바이트 단위의 방식과 비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은 뭐 회선을 접속한다든지 회선을 절단하는 방식, 그다음에 통신 연결 방식, 오류 속도 조절, 오류 검출 방식, 데이터 형식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프로토콜 약속에다가 정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 OSI 참조 모델이라고 해서 국제 표준화 기구가 ISO라고 합니다. 이 ISO에서 통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 7가지 계층이 있습니다. 그것을 OSI 참조 모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 프로토콜이 필요한데요. 각 계층마다의 프로토콜과 그 기능을 정의해 놓은 곳이 OSI 참조 모델입니다. 요즘 이거 OSI 참조 모델 자주 나오고 있고요. 1계층은 물리 계층, 피지컬 레이어, 그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입니다. 자, 이거 외울 때는요, 첫 글자를 따서 물, 대, 내, 그다음에 전세, 표응 이렇게 외우세요. 물, 대, 내, 전세, 표응입니다. 첫 글자 따서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 월세 아니고 전세입니다. 이렇게 1단계부터
7단계까지가 있고요. 단계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 단계마다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정의했다라는 얘기는 각각의 계층마다의 프로토콜 역할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계층은 물리적인 특성을 정의합니다. 전기는 몇 볼트를 쓸 거고, 그다음에 포트는 몇 포트를 쓸 거고, 어떤 이런 물리적인 특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해 놓은 것을 물리계층이라고 하고요. 데이터 리크 계층은 이렇게 물리계층에서 이제 사용되진 매체를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류라든지, 이제 데이터 링크라는 것은 접속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립해주고 유지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계층은 이제 네트워크 접속에 필요한 데이터 교환을 하고 있고요. 전송은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에러 점검과 흐름 제어 이런 거 담당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션은 다이얼로그, 대화 설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표현 계층은 형식을 지정을 합니다. 압축 형식이라든지 암호화, 복호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 있고요. 응용 계층은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송하는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가 물리 계층이고요. 맨 위에 사용자가 있는 계층은 이 응용 계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터네트워킹입니다. 자, 이거는 인터넷하고 네트워크의 합성어입니다.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이제 하나로 연결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허브라는 장치가 있는데요. 두 개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이 있는 그런 컴퓨터끼리를 연결해서 상호 이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그런 장치를 허브라고 합니다. 더미 허브가 있고요. 이더넷 허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피터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받은 신호를 원거리까지 전달을 하기 위해서 A라는 단말기와 B라는 단말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많이 원거리로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호가 점점 가다 보면은 감쇄, 약해집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증폭을 시켜서 원거리까지 보내주기 위한 장비, 이것을 리피터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인데요. 요거는 데이터 링크 계층, 우리 OSI에서 2계층에 해당되는 것이 데이터 링크 계층입니다. 이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두 개의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킷은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적절하게 연결시켜서 오류를 필터링해주는 그런 장비들을 브릿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우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해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브릿지나 라우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 어떤 네트워크 메시지를 보낼 때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주는 거야. A라는 단말기가 B라는 단말기로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선 여러 개의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최적의 경로, 이것들을 설정한 다음에 연결시켜서 데이터를,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주는 장비를 라우터다라고 하고요. 네트워크 계층, 이거는 이제 3계층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게이트웨이인데요. 자, 이것은 전계층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접속하는 장비인데요. 여기 보면은 1계층, 물리계층부터 7계층, 응용계층까지가 있는데 이 게이트웨이는 전계층을 다 아우르는 이제 장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라우터는 네트워크 계층, 브릿지는 2계층. 물리계층에는 리피터도 있고 허브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보통신망의 종류 및 특징입니다. LAN이라고 한다면 근거리 통신망이에요.
같은 회사나 학교, 연구소, 어떤 특정 지역 내에서 여러 개의 그런 컴퓨터를 연결을 해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그런 통신망입니다. 가까운 거리의 통신망이에요. 실시간 처리 가능하고요. 고속통신이 가능합니다. 오류율이 낮아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스타형, 중앙집중형이라고 합니다. 중앙에 있는 단말기와 원거리의 단말기가 1대1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버스형 같은 경우는 중앙에 이렇게 고속의 회선이 있고요. 양쪽에 이렇게 단말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링형은요, 이렇게 원형으로 단말기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예, 망형, 메쉬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단말기가 다 그물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선이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형은요, 이제 요건 중앙 단말기가 있고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계층 구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산 처리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 연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접근하기 위한 랜 접근 방식 네 가지가 있습니다. CSMACD 이거 많이 쓰고 있고요. 토큰 패싱, 토큰 버스, 토큰 링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그 근거리 통신망을 버스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중앙에 고속 회선이 있고요. 양쪽에 이런 식으로 단말기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 이런 걸 지금 버스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보를 A라는 단말기에서 만약에 A, B, C, D이라고 이렇게 연결이 이름을 붙여준다면 A라는 단말기에서 E라는 단말기한테 정보를 보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 A에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정보를 보내면 되겠죠. 그런데 이 정보를 전송할 때 여기 지금 전송에서는 사용 중이 아닐 때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CSMACD 같은 경우는 전송 매체를 감시를 하다가 신호가 있으면 기다리고요. 즉 사용 중이면 기다리고 신호가 없으면 그때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CSMACD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토큰이라는 방식을 쓸 경우는 작은 어떤 그 데이터 이것을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큰을 받은 단말기가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토큰 방식이라고 합니다. 토큰 패싱이라는 게 토큰이라는 작은 데이터 패킷을 이용해서 이것이 이제 순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큰을 받은 단말기가 송신권을 얻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토큰 버스와 링이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토큰 버스는 이렇게 버스형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버스 형태로 되어 있고, 토큰링은, 물리적으로는 이제 버스 형태지만, 이렇게 원형으로 A, B, E, D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토큰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큰이 A에 가 있으면 A가 보낼 수가 있는 거고요. B 단말기에 가 있으면 B가 보낼 수가 있고, E, D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송신권을 얻은 단말기가 정보를 송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랜을 전 랜, 다음은 이제 랜의 전송 방식에 따라서 베이스밴드 방식과 브로드밴드 방식, 캐리어 밴드 방식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맨과 웬 통신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규모에 따라서 LAN, LAN, 근거리 통신망이 있고요. 이거보다 규모가 좀더큰 것은 도시 통신망이라고 해서 MAN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규모의 통신망, 그러면은 WAN, Wide Area Network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 크기가 커진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밴은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 합니다. Value Added Network입니다. 어떤 공중통신 사업자로부터 회선을 빌려서 여기에 어떤 가치를 더 부과해서 판매하는 통신망입니다. 그러니까
ATM이라는 기계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통신업자로부터 회선을 빌려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돈을 입출금 할수 있는 그런 가치를 더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매하는 통신망이 되겠고요. 홈뱅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치를 더 넣어서 판매하는 통신망입니다. 그다음에 ISDN은요,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회선을 통해서 음성이면 아날로그 데이터입니다. 이미지나 동영상, 텍스트, 이런 디지털 데이터, 이런 것들을 하나의 데이터 통신, 즉, 디지털 네트워크로 묶어서 만든 통신망, 이것을 ISDN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전에는 아날로그 회선이 따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회선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묶어서 하나의 디지털로 묶어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전송할 수 있는 통신망 ISDN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넓은 내역을 사용해 주는 게 브로드밴드 ISDN입니다. 광 케이블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종합정보 통신망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전송할 수 있는 통신망, 이것을 ISDN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데 ATM이라는 기술을 쓴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ISDN보다는 좀더 진보된, 진화된 데이터나 음성, 초고화질 이런 것까지도 손쉽게 전송할 수가 있고요. 이 ATM이라는 것은 비동기예요. 비동기 전송 모드다라고 해서 어떤 고정 길이의 블럭인 ATM 셀에다가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전송합니다. 이 ATM은 셀이라는 단위로 정보를 전송을 하는데 이 셀의 크기가 53바이트예요. 앞에 5바이트는 헤더 정보, 주소 정보가 들어가고요. 뒤에 48바이트는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53바이트라는 크기의 셀로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전송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3이라는 이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ADSL입니다. 이 A라는 것은요,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이라고 합니다. 비대칭이라고 한다면은요,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속도가 다른 겁니다. 기존의 그런 전화국과 가정이 1대1로 전화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서로 다른 주파수로 데이터를 보내서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통신망입니다. 전화국하고 전송 거리에 따라서 뭐 메가BPS 속도다라고 한다면 약 5.5km까지 전송 제한을 두고요. 그보다 속도가 높은 6메가BPS다라고 한다면 1.8km까지 전송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ADS에 대한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발전이 돼서 VDSL이 됐습니다. 초고속 디지털 가입자 회선입니다. ADSL보다는 전송 거리가 짧은 구간에서 고속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속도가 동일합니다. 인터넷 방송이나 고화질 TV, HDTV죠. VOD, 화상 시스템 이런 것들을 모아서 볼수 있는 그런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이런 것들에 활용하는 통신망이 되겠습니다.